안녕하세요. 유진성 명작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자와 유의 관계, 유와 자의 관계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원국에 자유가 있거나 혹은 대운에서 들어올 때이 부분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자와 유가 있으면 자와 유는 우리가 이것을 귀문관살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하고 유는 자는 우리가 계절로 이야기하면 한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한 겨울이고 얘는 가을철에 가장 중심의 기운에 있는 가장 예를 들면 왕한 상태에 있는 가을이고 겨울에 가장 왕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이 왕하다, 가을이 왕하다. 그런데 이 자와 유는 가을과 겨울은 보편적으로 한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두 글자는 냉하고 춥고 냉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춥고 냉하다. 사주에서 이렇게 이런 글자를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주에서 춥고 냉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자가 옆에 있으면 더욱더 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사주의 일간 자체가. 그런데 자와 유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춥고 냉한데 이 자라는 글자는 어떤 걸 가지고 춥고 냉한데 오라는 글자를 말 오자를 화기를 자오상충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유라는 글자는 묘자를 묘유상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두 개가 있으면 오와 묘, 얘는 오는 오행상 화에 해당이 됩니다. 화. 얘는 목에 해당이 되고, 얘는 화는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심장, 마음을 이야기하겠죠. 심장, 마음. 얘는 오행상 목은 신경을 이야기합니다. 신경, 뇌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뇌. 자유가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뭐냐? 심장과 신경, 얘를 괴롭힌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귀문관살이 있으면 이렇게 자유가 귀문관살이 있으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에서요. 그래서 정신적 예민하다. 정신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다. 근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피곤하겠죠. 심장, 마음에서 이미 불편하니까 뇌가 당연히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이 둘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불편하고 마음에서 이미 깨지니까 신경은 깨진다. 그래서 귀문관살이 되면 심장, 마음과 뇌가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신경성 스트레스, 마음고생이 심하다.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도 이 귀문관살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귀문관살에 있거나 배우자가 귀문관살 대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면 대운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자가 있는데 유가 들어오거나 유가 있는데 자가 들어와서 대운에서 이게 들어와서 작용이 될때 일단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 10년 동안. 그런데 참고할 것은 귀문관살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느냐? 고서에서는 신강사주는 오히려 귀문관살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신약사주에 해당이 된다. 귀문관살은 신약사주에서는 좋지가 않다. 기본적으로 약한 사주가 귀문관살에 들어오면 이런 부분이 더욱더 쫄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보면 100명 중에서 신약사주들은 귀문관살이 들어올 때 거의 대부분 겪는 경우가 절대 다수고, 신강사주에서는 한 8할 정도, 80할 정도로 80%는 겪게 됩니다. 자, 귀문관살이 있는 경우. 그런데 얘가 자라는 글자와 유라는 글자는 금생수가, 우리가 배울 때는 금생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배웠는데 금생수를 해주냐? 금생수는
금생수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얘는 한기, 한기는 있어요. 한기. 춥고 냉하다는 걸 이야기하죠. 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 자체가. 얘는 춥죠. 얘가 같은 한기를 갖고 있는 것은 해당이 되나 얘가 금생수를 하지는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자수는 금을 씻어줍니다. 씻어준다는 것은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희생.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있을 때 육친관계에서 얘가 얘한테 희생을 하게 됩니다. 얘는 유금은 자수를 원합니다. 반기죠. 우는 것을 반긴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기를 씻어주니까. 근데 자는 유금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를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다. 단 냉기만 많아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서로가 시비가 일어난다. 서로가 싫어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 두 개가 뭉치니까 한기하고 추운 냉기가 뭉치니까 화기가 꺼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화기. 목의 기운 자체가 꺾인다는 걸 얘기죠. 묘유 상충, 좌우 상충하니까. 그래서 건강에 가장 좋은, 몸에 좋은 따뜻함을, 몸에 따뜻한 온기를 제거하니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자유가 있으면 습하다, 냉하다. 사주에 이렇게 있으면 습하고 냉합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놓고 보자. 이런 경우는 다르다. 만약에 예를 들면 이때는 절절 없이 희생만 하고 맙니다. 희생만. 자, 이런 경우하고 자, 이런 경우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미월이 있다.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미월에 태어났는데 얘가 자가 들어왔습니다. 대운에서 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귀문관살이 들어갑니다. 귀문관살. 자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때 이 사주에서 이 자라는 글자는 얘 육친에서 어떤 걸 떠나서 일간이 무엇이냐 따라서 어떤 일간이든 간에 얘는 와서 여기한테 깨지고 희생을 하고 얘한테는 희생을 합니다. 얘는 무조건 희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정축이다, 정유다, 정유로 이렇게 돌았을 때 정유가 된다면 얘는 관에 해당이 되겠죠. 을에 해당이 된다면, 만약에 을에 해당이 된다면, 을유다면 얘는 어머니의, 육친상으로는 어머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문세에 담겨진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들어와서 얘는 반기죠. 금은 반기는데 얘는 희생을 하고 자기는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희생하고 끝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을목에게 있어서 이 자가 들어올 때는 이때는 육친으로는 어머니가 여기에 도와주고 얘한테 되면 씻어주고 얘는 희생하고 어머니는 희생하고 소멸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머니 모친의 관계된 건강이 대두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을목에게는 모친. 정의 경우에는 이때는 편관에 해당이 되죠. 남자의 관계된 부분이겠죠. 들어와서 희생하고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얘는 반기. 그런데 반대로 자가 있을 경우, 자가 있을 경우 자가 있을 경우 만약에 유가 들어온다 했을 때 얘는 얘한테 금생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금생수를 전혀 하지를 못하고 얘가 얘한테 또 희생을 한다는 걸 이야기죠. 얘를 와서 얘가 와서 도와준 금생수가 아니라 얘가 얘를 희생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는 유를 만나면 희생만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희생을 한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야 사주를 선명하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춥고 냉하죠.
이건 근본적으로 축구 냉하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운도 축구 냉하지요. 배우자 운도 얘가 아무리 도와주어도 얘가 아무리 씻어준다 해도 얘는 얘를 반기지 않고 시기 질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경우는 자와 유가 있는 경우는 귀문관살이 적용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춥고 냉하기 때문에 신경, 과민, 예민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날카롭다. 그런데 창의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경우 만약에 다시 예를 들면 유라는 글자가 들어올 때, 만약에 자라는 글자가 들어올 때, 다시 대운에서 유가 들어올 때는 귀문관살 작용이 엄청나게 강해지겠죠. 이렇게 강해지면 이 일간 자체는 몸부림을 칩니다. 변화를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얘가 들어올 때 이 자수는 결국은 뭐냐면 엄청난 희생을 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건강은 100% 일수가 잃어버렸다. 이 시기에 들어올 때 건강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문제가 대두가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어느 부분에서 심장, 어느 부분에서 신경, 이 두 부분에서 예민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강인 경우에는 신강이 예를 들면 유금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신강한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있을 경우에는 조금 힘이 좀 덜하지만은 신약한 경우에서는 을요 이렇게 힘이 약한 경우에서는 귀문관살이 적용되고 건강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이상이 대두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자와 유가 있다. 원국에 이렇게 있는 경우 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귀문관살이 적용이 되는데 신강과 신약을 분명히 봐라.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들어올 때 어떤 게 희생을 하느냐, 금생수를 해주느냐, 아니다. 얘는 일방적으로 얘한테 희생을 한다. 얘가 자가 입칠해서 뭐냐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서에 해당이 된다면, 문서에 해당이 된다면 얘가 갑자다 이렇게 된다면 문서에 해당이 되겠죠. 얘가 들어와서 문서를 잡고 온갖 얘를 키우기 위해서, 직업이죠, 관이죠,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지만 이 문서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한다면 폐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 사주를 더 명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